그중에서도 이제 그 둘째 형이 네. 이 서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재산이 상당히 그 많았고 양주에서부터 뭐 동대문 서울로 들어오는 데까지 이서경이 그 오는데 다 자기 땅을 밟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광활한 그런 땅을 이서경이 갖고 있었고 그 이서경이 바로 그 신흥무가학교를 만드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당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지금 명동은 뭐 엄청나지만 그때도 명동이 그렇게 비싼 땅이었을까요? 사실은 이제 시기의 변화도 크고 돈의 가치라는 게 상대적이어서 정확하게 환산하기 힘들고 또 최근에는 이회영 일가가 많이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네.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액수가 계속 무한히 올라가는 계산이 있어요. 맞습니다. 제가 1,400억까지도 봤는데 아, 네.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근거로 네. 따지면 당시 쌀값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600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대단하시다. 엄청난 돈이죠. 뭐. 근데 사실 우리가 이회영 선생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서경 그렇죠. 선생님 좀 잘 네. 모르잖아요. 근데 왜 기부금 그 명단 액수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자, 우리가 이서경이라는 이분 어마어마한 독립 자금을 투척해 주신 이분의 이름을 꼭 오늘부터 기억하겠습니다.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. 네. 이서경이라는 분은 그렇게 그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그 독립운동에 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북경에서 굶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. 네. 아니 어떻게 그런 거부가 굶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? 그 정도로 항일투쟁하는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좀 어려움이 있었다. 충격은 정말 예. 모든 걸 다 바친 거군요. 그렇죠. 네. 우당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원의 임면수라는 분도 있고요. 또는 경북 안동의 석주 이상룡이라는 분도 있고 또 천안 쪽의 서고 이동룡 선생이라든가 수많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예, 그 만주로 그 망명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토지의 노비잖아요. 그렇죠. 노비도 또 그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참 이영만리 또 그 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우면 영하 40도 합니다. 아, 그렇죠. 그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 이런 데도 진짜 조국을 생각하면서 재산을 희사하고 네. 만주로 떠났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. 대단하죠. 그 해방된 노비들은 또 다 따라갔다면서요. 네. 일가를. 그렇습니다. 저 작년에 하얼빈 갔었거든요. 네네. 온갖 무장 다 하고 딱 나가서 10분 지나니까 진짜 이가 다다다 떨리더라고요. 기본 영하 뭐 30도 이상 되니까.